저희는 굳이 뭐 성공하지 않아도 어떤 것에 성공하지 않아도 참 애쓴 것만으로도 된 사람들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옥 작가입니다. 저는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라는 도서랑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라는 도서를 쓴 작가입니다. 열심히 신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젊은 감각으로 에세이 위주의 도서를 만드는 출판사예요. 많은 젊으신 작가분들도 계시고 꼭 젊지 않더라도 트렌디한 감성을 가지고 계신 작가님들이 많은 출판사입니다. 출판사에서 가장 잘 팔렸던 도서는 러브썸 페스티벌 선정 도서로 선정된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가 있습니다. 저는 사장님으로서의 눈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의 팀장님께서 많이 봐주시고, 저는 작품 위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는 출간 당시에 꽤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글을 많이 바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전 작가로서 그게 별로 용납이 잘안 되더라고요. 제 눈을 믿고 넣었던 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를 받았던 이유는 너무 사랑 얘기 위주로 치중돼 있다. 에세이는 좀더 힐링과 위로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슬픈 내용이 많다라고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꼭 위로라는 것이 내가 당신을 위로해주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고 내가 당신을 슬프게 하겠다. 당신의 감정을 새벽과 어울리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겨도 충분히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슬프지만 이 글은 꼭 넣고 싶다 이렇게 고집을 피웠던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도 작가님 이글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울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개워지네요. 이런 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독자님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이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잖아요. 사실 책의 제목과 같이 참 애썼는데 결과는 나와 있지 않아요, 책에. 그냥 참 애써서 당신이 잘 됐고 당신이 사랑에 성공했고 어떤 일에 성공했으니까 되었다가 아니고 참 애쓴 거 그거 하나만으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책이거든요. 독자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 애쓰셨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그냥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쓸때 한창 사업을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출판 시장이라는 게 많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사실이고 해보니까 너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 책을 내면서 내가 계속 출판사를 유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도 너무 많았고 많이 흔들렸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책을 내고 어떤 작가님들의 책을 내고 나는 이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으로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시기에 제 자신한테 주는 위로라는 많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감은 예전에는 많이 앉아 있기만 하면 많이 나왔어요. 앉아 있어도 안될 때는 많이 걷거나 주변인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글감을 얻는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사물이 되어 보고자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지하철을 내가 보고 거기서 글감을 얻었다면 요즘은 내가 지하철이 돼서 달리는 상상을 해보고 그런 편에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줄을 맞추는 게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피드를 맞춘다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 피드의 색에 대해서 좀 많이 집착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를 의도하고 맞추진 않았고 제가 그게 보기에 깔끔해서 맞췄었는데 요즘은 또 많이 안 맞추는 편입니다. 혼자만의 집착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안 맞추고 있습니다. 짧은 글에도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말 한마디에도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저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는 사진이 있고 그 밑에 멘션이 있잖아요. 이 사진은 최대한 쉬운 단어로 글을 짜서 만들거든요. 가만 보면 친구가 해줄 수 있는 말도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말도 많을 텐데 왜 나의 이 한마디를 듣고 보고 위로를 받으실까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그런 위로를 많이 못 듣고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쉬운 거? 제 피드를 보시면은 사진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쉽게 접근을 하셨는데 또 멘션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들을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매력에 많이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책을 주제로 페스티벌을 한다는 것 자체에 너무 놀랐어요. 아, 책을 주제로도 이렇게 페스티벌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책이 얼만큼 팔렸냐, 얼만큼 인기가 있냐 라는 것과는 무관하게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라는 책이 요즘 시국에 딱 맞는 그런 위로의 문장이라는 것에 사실 이런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꼭 가사가 있지 않아도 그 멜로디를 들으면은 숲속이 상상된다거나 뭐 도시가 상상된다거나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거 듣고도 영감을 좀 얻는 편이고요. 가사에서도 많이 영감을 얻는 편입니다. 저는 지브리 그 음악 이웃집 토토로 그 OST를 듣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나는 단지 이 말을 하고 싶었다. 버텨내느라 오늘도 참 애썼다. 살아내느라, 사랑하느라, 상처받느라, 무더위도 말이다. 그것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라는 글귀를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제가 책에 펴내며 쪽에 있는 글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고 애쓰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의 책이 채택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주제에 가장 걸맞는 글귀를 소개해드렸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노래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아티스트 요즘 저희 사무실에 지브리 음악뿐 아니라 검정 치마 아티스트 분들 노래가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노래가 많더라고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페스티벌을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시지 않으신 뭐 분들도 계시겠지만 페스티벌의 주제,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주제처럼 저희는 굳이 뭐 성공하지 않아도, 어떤 것에 성공하지 않아도 참 애쓴 것만으로도 된 사람들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께 보통의 문장으로 위로를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작가가 될 테니 여러분들도 저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는 답답한 일상과 늘 근심 어린 마음으로 힘든 지금,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감수성 가득한 책이 함께하는 러브썸 페스티벌이 돌아왔습니다. 2021년의 러브썸은 그동안 참으로 애쓴 서로에게 음악과 책이 주는 위로와 희망 가득한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따스한 봄날의 4월,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2021 러브썸 페스티벌로 초대합니다. I wanna be